인사를 다녀온 게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누구랑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언어장애 있고 아버지 안 그렇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도 글씨야 당연히 못 쓰는 거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여서 제가 한 세 달 정도 정말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품고 후회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달 딱 지나니까 저한테 선생님 이제 나 책 읽을 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과정 이었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저희 과에 행정이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번에 공무원 시험하게 돼가지고 사회복지직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회복지직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부담가에서 일을 직접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친구들을 노력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사회복지직을 받으라고 하고 그랬다고 갑자기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도와주는 게 뭔가 알아야 돼.